안녕하세요. 동민이의 무비 비의 일기의 전 동민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제가 영화 더 테러리스트를 봤는데요. 영화 테러리스트는 미국에서 만든 누아르 범죄 스릴러 영화죠.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아쉬움이 많이 있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. 그 이유는 누아르답지 않은 그냥 액션물, 그리고 미국 영화 아니 미국 액션 영화는 늘 한결같아요. 뭐 테러하고 납치하고 구하는 그런 비슷한 전개가 있어가지고 저는 솔직히 많이 아쉬움이 남았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이 영화가 청소년 가난부가로 만들면 약간 하드보이드하게 또 하시하게 또 하드하게 만들었으면 좀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솔직한 그런 생각이 있고, 이 영화는 약간 조금 저는 거슬렸어요. 왜냐하면 거슬리기보다도 너무나 아쉬운 영화. 아니, 왜 계속 왜 해외에서 만드는 액션 영화나 뭐 누아르 영화는 왜 15세 가던가도 만들고 왜 계속 똑같은 소재도 똑같은 전개 똑같은 형식으로 만들까요? 궁금해요. 저는 이 영화가 약간 뭐 상을 받으면 무조건 유명한 영화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기대하고 보는데, 더 테러리스트는 그 기대를 깨는 영화였습니다. 전 솔직히 다시 한번 말씀드려, 아쉬움이 가장 많이 남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. 아무튼, 오늘도 이 리뷰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,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제발 구독 좀 눌러주세요.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또 건강 조심하세요. 안녕.